네, 일단 동사의 시제랑 우리가 동사의 태에서 대해서 계속 수업을 했어요. 그렇죠? 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수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동사의 시제와 동사의 태를 좀 복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해도를 좀 올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식사하러 가신 분들, 네, 어마어마하게 무슨 코스 요리를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간 채팅은 이제 끄도록 할게요. 채팅은 이제 마지막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약간 좀 네, 게을러서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라이브로 하면은 자동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네, 라이브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전체적으로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니까 요 영상은요. 문제를 푸신 다음에 시청을 하셔도 뭐 무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등장을 했네요. 내용 한번 보니까 last spring he visited 냐, has visited 냐, can 냐 to start a householding project라고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일단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될게 뭐가 되니?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자, last spring의 밑줄 한번 쳐보자. 자, 이런 거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완료 쓸수 없기 때문에 visited가 삼렵이 됐습니다. 자, 다음 거 2번 볼게요. If you go라고 그랬습니다. 자, if 보였네. 문두에 if 들어왔어. 그치? 자, 여기서 if가 제대로 쓰였냐 안 쓰였냐가 문제가 아니고, if가 조건 부사절로 등장을 했었을 때, 자, 어떻게 if 조건 부사절 내에 있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if you go가 정답이 됐습니다. The natural resources come from planet or animals or are digging이냐 dug이냐라고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봐봐. 천연 자원은 얘들아, 지들이 혼자 나오는 거야, 밖으로? 아니지. 채굴이 되는 거지. 그렇지? 채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비동사 뒤에 dig의 과거 분사인 dug가 들어오는 게 맞다. 그래서 are dug 하고 또 추가적 옵션으로 from이라는 전치사 등장해주면서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4번 다음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Has going to spe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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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는데 3번 문장이 조금 이상하다고 보였어. 왜냐면 by the end of last year 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by the end of the last year he has realized the nature of innov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럼 3번 한번 봐보자. 잠깐만, has realized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가 등장이 돼 있고, 자, by the end of last year 등장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has realized에서 has를 어떻게 돼야겠어? 지워버려야 되겠지. 얘를 그냥 지워버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When you eat food, its chemical energy is storing in your body. 자, 너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있는 화학적 에너지원은요, 너의 몸속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야. 저장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우리가 먹음으로써 저장이 되니까 is stor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부분은 다 맞아요. 다른 부분은. 자, 다음 중 6번 어법상 맞는 문장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틀린 문장을 왜요? 방송 에러 났어요? 몇개 지금? 다시 한번 켜볼게.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여기 배터리도 나갔네. 그게 그럴 것 같더라고. 배터리. 자, 일단 뭐 어차피 여기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해서 녹화 뜨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 방송 꺼주시고요. 아, 거기로 들어가나요? 그럼 나 이거 끄면 되지. 네,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네. 자, 다음 중 어법상 맞는 문장. If he won't come soon, I will get a refund for their ticket 이라고 등장을 했어요. 자, 한번 봐보자.
자,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거는 이 want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조건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 써줘야 되니까 if they don't come soon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2번은 틀린 거 없습니다. 틀린 거 없고 3번 봤었을 때 자, by the time she will arrive, 그때까지 그녀는요 도착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by the time의 밑줄. 자, 이게 뭐니?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적어주세요.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를 써주기 때문에, 그쵸? 자, by the time will arrive가 아니고 그냥 arrive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요, she was much surprised to hear that she has gotten promoted. 자, 여기서 일단 완료형을 써주는 건 맞는데 비동사 과거형 써줬잖아. 그녀는 놀랐는데 놀람 이전에 그녀는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승진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has gotten이 아니고 어떻게? had gotten promoted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5번 the man was taking advantage by the vice's salesperson 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taken advantage가 조금 이상하다. 자, be take advantage 요거 외워야 돼. take advantage 뭐뭐에 대해서 advantage를 받다 of야.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앞에서 배웠을 때 뭐라고 했어? 동사 구야. 동사 구는 하나의 덩어리로 치기 때문에 전치사 두 개가 겹치더라도 그냥 바로 써준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of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게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회의가 언제 개최될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to be well prepared, 준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팀 멤버들은요 need to know라고 했습니다. When the meeting이 언제 meeting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어디에서 when에다가 밑줄 일단 쳐주자고. 자, when이 이끄는 명사절이잖아. 맞니 아니니? 왜냐? know라는 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명사를 필요로 하니까 그 명사절 위치에 when이 들어간 거야. 어? 원래 뒤에 know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when 덩어리가 하나가 들어간 거야. 어? 근데 이 when 덩어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명사절에서 개최될 것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줘야 돼. 그럼 개최될 것이다 라는 거는 당연히 현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어? 미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미래가 되는데 개최가 되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개체가 되는 거니까 will be PP라고 그래서 will be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held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받아질 권리를 잃는다. those who 뭐 하는 사람들 get angry too easily는요 Rules right이라고 했습니다. 권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권리가 되겠니? 자, 앞에서 the right 밑줄 쳐주시고요. 이 the right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 들어와 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자, 근데 to 부정사에서 수동의 의미를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o 부정사에 수동 의미 받아줘야 되니까 비동사를 원형으로 집어넣고 뒤에 들어오는 동사를요 어떻게 PP 형태로 받아 넣으면 되겠어요. To be accepte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자, 내가 직접 가서 볼 때까지는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I couldn't believe that.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뭐를요? It 그것이 라는 거. 자, 그럼 시제 문제네. 얘는요, 그쵸? 자, I couldn't believe 과거형이야. 근데 찾으러 갔단 말이지. 찾으러 갔는데 얘가 그거를 보러 간 거 이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at it had happened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These family trips usually continue until their children will become adolescents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family trip들은요 라고 했습니다. 그쵸? usually continue 됩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의 아이들이 will become adolescents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will become 밑줄 쳐줘야 돼요. 자, will become. 자,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실게요? 왠 줄 알까요? 자, until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이 됐네요, 그쵸?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에서는요 미래를 나타낼 때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 써준다.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become이 되는 겁니다. This is especially likely to arise i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deprived of essential information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문법적 내용만 보는 건데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요, 내신 누적 테스트는요, 들어간 영어 문장들 해석 다 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this is especially likely to arise in situation where people are deprived of 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요, 자, deprive란 뭐뭐를 빼앗기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deprive는요, 동사구예요. 얘는 뭉태기로 쓴단 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be deprived of로 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where people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are deprived of essential information.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So currently, about 15,000 children and young adults are flying drones. And in 5 years, the drone population have tripled. 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정답은요. have tripled가 어떻게 그냥이 아니죠. have tripled가 will have tripled가 정답이 돼야 돼요. 자, 이게 will have tripled가 정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In 5 years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 자, 5년 뒤인 미래를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5년 뒤에 있는 그 미래의 시점에서 3배가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인 즉슨 미래 완료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부터 지금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가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래 완료가 되니까 will have triple do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1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Mrs. Baker, aged 67세 Mrs. Baker는요, had received Christmas card from someone for the past 17 years. 자, 어떻게 돼야 돼? has received가 되었네요. 자, 근데 봐봐. 여기 뒤에 봐봐. 밑줄 한번 쳐보자. For the past 17 years 밑줄 한번 쳐봐.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표현하는 거잖아. 과거부터 현재까지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과거완료잖아. 맞니 아니니? 얘는 과거완료잖아. 우리는 과거완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현재완료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has received가 맞는 거죠. She has no idea who's been sending the card. 그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누가 카드를 보냈는지. She started receiving the card after she had moved to London. She had spent years trying to solve the Christmas card puzzle, but now she has given up. 포기했다. 라는 내용이겠죠. 문제 될 거 없었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When Winfrey got a TV talk show in 1986, she has already been a TV news reporter. Her warm personality made her TV guests feel comfortable. Her stories on topics such as child abuse touched the hearts of her audience. The Oprah Winfrey Show became so popular that in the late 1980s, Oprah became a common noun 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딱 보니까 봐봐, 2번 봐봐. has already been 이라고 그랬어. 자,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 얘 뭐가 잘못된 걸까? 자, 봐봐. TV 토크쇼 1896년에 TV 쇼를 그녀가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그녀는 TV 리포터로 나오고 있었어. 한 적이 있었어. 맞니 아니니? 그러면은 과거보다 그 과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럼 ha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얘들아? had already been이 돼야 될 거야. 문장을 딱 보면 딱 캐치가 돼야 된다고. 밑줄이 쳐져 있는 걸 딱 보고 어? have pp네? 그쵸? 현재 완료네? 그럼 과거 완료가 써야 되는지 아니면 시제가 잘 맞는지를 딱 확인을 해주는 게 먼저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과거형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과거형이 맞다. 왜냐면은요 다 그 1, 2, 3, 4 나머지는 저 1, 3, 4,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일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사건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At last, firefighters have put out a big forest fire in California. Since then, they have been trying to find out
how the fire began. 자, protest fires are often caused by cigarette ends which were carelessly throwing away yesterday. They examined the ground carefully but were not able to find any cigarette ends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봐봐. 4번 봐봐. carelessly 자, 던져진이라는 거야. 맞니 아니니? 그치? 자, 그럼 당연히 throwing away가 아니고 던져진 거잖아. thrown away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즉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 중에 완료의 의미 나타내서 오케이. 2번도 오케이. 3번도 오케이. 근데 4번 보면은요. 담배꽁초가 던져진 거니까 수동태가 되도록 과거 분사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hrown away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The voluntary groups in which people share a particular problem are often conducted without a professional therapist. During regularly scheduled meetings, members share their stress. Information is shared rather than hidden. They learn that they are not only ones facing the problem. Self-help groups have formed to deal with the problem, such as overeating. 이라고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5번 한번 봐보죠. 정답은 5번인데, 정답 5번이에요. Have formed. 자, 얘 뭐가 잘못될까? 얘가 뭐가 잘못된 거야? 자발적 모임이 운영된다. 라는 거 아니니? 자발적 모임을 운영한다라는 게 아니고, 자발적 모임이 운영된다라는 거 아니야. 대상이 주어로 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Have been formed.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Have been formed가 맞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At a village fair, I happened to visit a fortune teller called Catherine. I went into her tent and she told me to sit down. After I had given her some money, she looked into a crystal ball and said, A relative of yours is coming to see you. She will arrive this evening and stay a few days. As soon as you... 자,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you... 자, 그럼 봐봐. 자, as soon as you will leave 시간의 부사절이잖아. 네가 이 텐트를 떠나자마자 라는 내용이 아니니? 그치? 그럼 얘는 이거 will 쓸 수 있어 없어? As soon as you leave this tent가 돼야 되겠지. 시간의 부사절을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거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문장을 이끄는 문장 내용들 얘네들은 시간 부사절이라는 거야. 오케이? 꼭 time이라든지 뭐 시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곧이라는 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ABC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Last Sunday my uncle은요 당연히 여기서 has taken 하면은 맞아 쳐맞아 죽어야지. 그렇지? 맞니 아니니? 자, last Sunday야. 지난 일요일이야. 명백한 과거니까 당연히 took 들어와야 되겠죠. 읽을 필요도 없어요. But 하지만 as they were 띠리링 스튜디오를 그들이 떠나면서 라는 내용이네. 맞니 아니니? 자, 봐봐.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거는요 뒤에 스튜디오라는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그치? 주어가 동사를 하는 목적어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leaving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A man rushed over to my uncle. He told my uncle that the producers were greatly 자, 감정이야. 프로듀서들이 감정이야. 감정 뭐라 그랬어? 사람 감정? 그렇지. Impressed. Got it?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누적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접었습니다.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